다음번 사냥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하는 그런 행복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축구에서 이기게 되면 선수도 그렇고 관중도 그렇고 행복의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걱정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신적으로 아주 그 충만한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심신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축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혹시 종교 가지신 분 있으세요? 종교. 어떤 종교를 갖고 계세요? 기독교. 교회 다니세요? 또? 기독교. 여기 뭐 성당 다니거나 절에 다니시는 분은 안 계세요? 절에 다니시고요. 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류 문명사에 종교가 빠져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럼 종교는 인류 문명사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네? 유대감, 평안. 아주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종교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인류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노동의 본질은 심신의 긴장입니다. 네. 집중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네. 실수가 생기고 다치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데 인간은 24시간 긴장만 하고 집중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개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풀어주는, 영어로는 이제 unwinding이라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다음번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종교는요, 이거를 그 명상이라든가 기도라든가 혹은 뭐 묵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조용하게 푸는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가끔은 흥분도 하고 싶고 뭐 좀 발산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걸 더 바치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스포츠, 그 중에서도 축구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controlled ecstasy라고 그러는데요. 제한된 영역에서 흥분을 하게 함으로써 보다 큰 파국, 폭발, 일탈을 막는 장치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축구는 전쟁과 비슷하다, 사냥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우산을 쓴 사람도 있고 우산을 안 쓴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산을 안 쓴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선수들이 벌이는 행위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도 경기장에선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일종의 그 동료다, 전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와 축구. 제가 아까 사냥꾼 회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네. 종교라는 것은 진화생물학자들이 설명하기를 그 복종회로라는 것을 통해서 발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복종회로라는 게 뭐냐면요. 자, 지금부터 수백만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원시시대입니다. 자연의 위험에 그냥 노출이 돼 있습니다. 네. 예의, 범절, 규칙, 규범 이런 거 별로 없던 때입니다. 자, 제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하여튼 움직이는 걸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네? 빨리 판단을 해야죠. 네. 도망갈 거냐? 싸워서 제압을 할 거냐? 아니면 바로 엎드릴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복종회로도 굉장히 그 중요한 회로로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는 어때요? 이제 그 생명의 그 위협을 느낄 만한 위험에는 잘 노출이 안 됩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시시대에 비하면 복종회로는 이제 더 이상 쓰일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종교로 갑니다. 네. 자, 복종의 대상이 눈앞에 있는 개체가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다. 신이다. 복종의 기간도 눈앞에서 곧대곧대 위험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걸고 가는 거다. 자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뭔가 문명화, 추상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혹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복종하는 거하고 자발적으로 보다 높은 이상을 위해서 고차원적으로 복종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복종회로도 종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사냥꾼 회로와 복종회로가 연합을 해서 또 다른 제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흔적을 저는 발견합니다. 축구는 유사 종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좀 과장 섞인 해석을 한다고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와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정기적으로 열린다. 둘째,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이슬람 사원 같은 공간은 일상에서 분리된 아주 특별한 공간이죠. 종교 행사만을 위해서 따로 마련된 공간이잖아요. 축구도 이렇게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일상생활과는 구분이 된 축구만을 하는 이런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모든 종교는 사제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축구도 관중들은 신도고 태양의 상징인 공을 쫓아서 신의 대리인인 선수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뛰어다닙니다. 매주 이렇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네. 근데 축구는 또 그 새로운 그 이 신의 계층들이 다 다릅니다. 그게 또 축구가 번성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특정 선수를 제가 응원하는데 그 선수가 소속해 있는 구단은 제가 아주 싫어하는 구단일 수도 있고 제가 아주 열렬히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제가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팀을 위해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층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합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축구가 이렇게 마냥 안전한